안녕하세요. 저는 이대서울병원 소화기내과에서 대장질환을 주로 보고 있는 박예연입니다. 대장 용종은 대장 점막 표면에서 내강 쪽으로 돌출한 병변을 말합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대장 내시경을 할때 내시경에서 관찰할 수 있는 튀어나온 병변을 조직 소견과 관계없이 용종이라고 부릅니다. 용종은 사실 굉장히 생각보다 흔한데요. 증상이 없는 50세 이상의 정상 성인에서 30에서 40% 정도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대장 용종은 좀 종류가 있는데요. 크게는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종양성 용종과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비종양성 용종으로 나눕니다. 선종 또는 샘종을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 선종이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종양성 용종이고요. 대장암의 70% 정도는 선종으로부터 진행이 되는데, 선종이 암으로 되기까지는 보통 5년에서 10년 정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선종 을 발견해서 암이 되기 전에 제거를 하면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대장 내시경을 하고 있는 거고요. 선종보다는 사실 덜 알려져 있지만 최근에 좀더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편평 톱니 병변이나 전통 톱니 샘종이라고 하는 용종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도 대장암이 될수 있는 종양성 용종에 속합니다. 사실, 육안상으로는 이런 병변들을 완벽히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내시경으로 용종이 발견됐다 했을 때 비종양성 용종이 아주 확실한 어떤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제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용종이 너무 크거나 해서 입원해서 제거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는 조금 따로 스케줄을 잡아서 제거하는 편입니다. 종양성 용종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런 경우는 대장암으로 갈수 있는 용종인 만큼 대장암과 비슷한 위험인자나 원인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유전적인 요인으로는 대장암이나 대장 용종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이나 남성이나 고령의 경우에 이제 이러한 위험인자를 갖고 있다고 볼수 있고 환경적으로는 기름진 음식이나 붉은 육류 섭취가 증가하는 경우 그리고 섬유소 섭취가 감소하는 경우, 또 비만이나 흡연이나 음주 같은 것들이 위험인자가 될수 있습니다. 네, 생활 습관에서는 이러한 위험인자들을 피할 수 있으면 뭐 유전적인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생활 습관을 교정하는 게 예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아주 특수한 가족성 샘종성 용종증과 같은 그런 용종증을 일으키는 증후군이 아니면 대부분의 대장 용종은 유전 질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장암이나 진행성 선종에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대장암이나 용종 발생의 고위험군이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진행성 선종은 1cm 이상의 크기를 갖고 있거나 고도 이형성을 동반하거나 아니면 육모상 선종인 경우를 말합니다. 네, 대장암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선종이나 이런 것들은 1cm보다 큰 경우에는 아까 진행성 선종이라고 분류를 한다고 했었고, 이런 병변은 대장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의주시해야 되는 병변입니다. 하지만 아까 비종양성 용종에 속하는 염증성 용종 같은 용종들은 꼭 크기가 크다고 해서 더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대장 용종은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검진 내시경을 하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일부 용종은 출혈이나 점액성 분비물이나 배변 습관 변화 등을 유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변 자멸 검사라고 해서 대장암 검진을 할때 하는 검사가 있는데 사실 대장암도 다 잡아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용종의 경우에도 조금 이렇게 크기가 크거나 출혈을 동반하는 용종의 경우는 감지가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서 결국에는 이제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찾아내는 게 가장 정확하긴 합니다. 대장 내시경을 해서 용종을 완전히 제거하는 게 결국은 치료가 되는 것이고요. 크기가 작은 경우에는 조직 생검 겸자라고 해서 집게 같이 생긴 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잡아서 뜯어내는 방식으로 제거를 할 수가 있고, 조금 더 큰 병변들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기 올가미를 이용해서 용종 절제술이나 점막 절제술 같은 시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크기가 2cm 이상으로 큰 병변이거나 암이 의심이 되거나 아니면 너무 평평하게 붙어있는 병변의 경우에는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이라고 해서 전기 칼을 이용해서 점막 밑을 박리해내는 시술을 하기도 합니다. 보통 수면 내시경 하는 정도로면 충분하고요. 사실 대장 점막에 이런 시술을 하는 동안에는 그거 자체로는 통증이 없어서 특별히 마취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용종을 제거한 다음에 크기, 개수, 조직 검사 결과 같은 소견을 통해서 몇 년 뒤에 하시라는 권고를 하게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한두 개의 1cm 미만 선종을 제거했다 그러면 5년 뒤에 권고를 하게 되고, 진행성 선종에 속하는 1cm 이상이거나 고도 이형성을 동반하거나 육모성 선종 또는 3개 이상의 선종을 제거한 경우에는 3년 추적을 권고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추적 간격을 조금 늘리려는 세계적인 움직임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권고보다는 조금 더 느슨하게 추적을 해도 된다라고 권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10개가 넘는 선종을 제거한 경우에는 1년 뒤에 추적을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고요. 그만큼 잘 추적이 필요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대장암 검진을 위해 우리 대장내시경을 할 때 50세부터 시작을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긴 한데요. 전 세계적으로 당겨지고 있다고 했었는데 최근 외국의 가이드라인들을 보면 45세부터 시작하라고 권고를 하는 가이드라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사실 45세에서 50세 정도 사이에서는 시작하는 것을 고려하면 되겠습니다. 가족력이 있는 경우는 더 빨리 시작을 해야 될 수 있는데요. 보통 이제 직계가족 중에서 대장암이나 진행성 선종이 있는 경우에는 40세부터 시작을 하라고 하고 있고, 만약에 2명 이상의 직계가족이 대장암이나 진행성 선종이 있다 또는 한 명이라도 60세 이전에 진단받은 분이 있다 그러면 40세거나 가족 중에 가장 젊은 분 진단된 나이보다 10살 이전에 검사를 시작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끝내는 나이도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보면은 75세 정도까지는 검진을 하되 그 이후 76세부터 85세까지는 개인 상태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해라 하고 있고, 86세가 넘으면 대장암 검진을 권고하지는 않습니다. 또 대장 내시경을 하고 용종을 제거한 뒤에 추적 내시경도 마찬가지로 끝내는 나이가 보통 75세 또는 8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굳이 추적 대장 내시경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이 교수가 직접 진료하는 병원이다 보니까 대부분의 대장 내시경을 교수님들이 직접 하고 있고, 대장에서 용종이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제거도 하고 있습니다.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좀 큰 용종의 경우는 따로 스케줄을 잡아서 진행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얘기 드리긴 했는데, 만약에 환자분이 당일에 입원이 가능하신 상황이고 스케줄이 가능하다면은 그런 용종도 그 자리에서 제거를 해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주변 협력 병원들하고도 연계가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다른 주변 병원에서 검진 대장내시경을 하다가 용종이 발견됐는데 그쪽에서 제거하기는 어려운 경우에 저희 쪽에 당일 용종 절제술을 의뢰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분이 장을 비운 그 상태 그대로 저희 병원에 오셔서 그날 용종을 제거할 수도 있어서 이런 시스템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외과도 연계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만약에 수술이 필요할 정도의 용종이 발견되거나 대장암 암으로 수술을 해야 한다 이런 병변이 발견되면 외과와 연계해서 가능한 빨리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대장내시경이 준비 과정이 좀 어렵고 또 아플까봐 무섭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좀 아무래도 꺼리는 검사이긴 한데요. 우리나라 대장암이 전체 암 발생 중에 4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대장암 사망은 이제 암 사망 중에서는 3위를 차지하는 정도로 중요한 암입니다. 그래서 대장내시경을 해서 용종을 제거하면 대장암의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시는 부분이 있더라도 요즘에는 장 전결제도 많이 좋아져서 알약도 있고 또
2리터짜리, 1리터짜리 이렇게 종류도 좀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시장 나이에 맞춰서 잘 검진을 받으시고 또 용종을 제거하셨다면 추적 검사 권고를 받으신 대로 놓치지 말고 시기에 맞게 대장 내시경을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